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생쪽 매트 쿠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두꺼운 끈으로 길이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의 고리를 잡을 정도의 길이를 잡고요. 여기 고리를 이렇게 잡고 왼쪽 끈을 다시 앞에서 뒤로 접어서 여기 뒤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게 남은 일부를 중심에서 가까운 오른쪽 끈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고 오른쪽에서 들어간 고리 부분에 나머지 오른쪽 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잡고 있던 끈하고 고리 부분에 뒤에서 앞으로 오른쪽 끈을 넣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고리를 나가주면 매듭의 모양이 얼추 잡힙니다. 그러면 여유분을 이제 정리해 줄 텐데요. 이쪽과 이쪽은 지금 여유분이 없고요. 여기 부분은 좀 군살이 여유가 남았어요. 그러면 끈 안 빠지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이쪽 부분도 이렇게 빼고 끈 안 빠지게 잘 잡으면서 다시 뒤집어서 이쪽 부분 여유도 이렇게 빼주고요. 다시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뒤집어서 여기까지 나오면 여유분 정리는 대충 됐네요. 그래서 귀가 하나, 둘, 셋, 네 개였고 끈이 남았죠? 그러면 끈을 이 방향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끈이 좀 남네 하시면 다시 너무 빡빡하게 당기신 거거든요. 뒤로 여유 있는 부분으로 살짝살짝 남기면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왼쪽 부분에 여유를 좀 적게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죠? 신축성 있는 양말이랑 당기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끈이 빠졌다 하시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쪽에서 빠졌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가 4개가 달린 말랑말랑 생쪽 쿠션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